안녕하십니까. 젤벡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황구가 산으로 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산행이자 11월에 첫 번째 산행 같습니다. 자, 산이 갈수록 붉게 물들고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또 산으로 가는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와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약간 끈적한 이런 이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산을 또 가는, 그 산으로 가는 그런 기분을 새롭게 합니다. 자, 이제 한 주 한 주 갈수록 이제 계절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산지대 절벽으로 갑니다. 최강의 절벽 도라지가 황구가 이 가을에 진짜 초대문을 하나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산으로 가는 그런 즐거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옆을 지나는데 이제 낚시꾼들이 전혀 없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밤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네요. 자,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또 왔습니다.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좀 뭐 그래도 본업이 우선이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좀 며칠 늦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가야 할 산에 도착해서 옷 다 갈아입고 지금 몸 풀고 장비도 지금 다 챙겼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600m 되는 산인데 절벽이 한 400에서 500 그 사이, 300에서 한 500, 한 550m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쪽 산을 제가 여름부터 왔는데 이제 오늘쯤에, 오늘 갔다 오면 얼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기고 옷도 다 갈아입었습니다. 날씨가 뭐 아래 산행보다는 덜 쌀쌀하지만은 그래도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뭐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가면 이쪽 절벽을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장소로 제가 또 이동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최강의 도라지를 하나 볼 수 있을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편의점에서 뭐 산다고 잠깐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보니까 짐 챙긴다고 또 보니까 차 바퀴 밑, 차 뒤쪽에 그 5,000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가 돈을 5,000원 주었는데 이것이 또 좋은 조짐일지 안 조짐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개,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조선 최고의 절벽을 보기 위해서, 조선 최고의 도라지를 보기 위해서 황구는 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으로 진입해서 한참 올라오니까 여기 옛날 집터인지 뭐 움막터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천장 지붕하고 다 상 내려앉아 버렸는데 왜 여기로 왔냐면 옛날 집터 이런 데에 초희귀 병들 있잖아요. 오래된 술병들, 그리고 희귀한 병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있나 싶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지붕이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뭐 살펴볼 수가 없네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절벽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아직 제가 가지고자 하는 정상부 절벽까지는 멀었는데 이제부터는 절벽 사이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정상부, 상층부 절벽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온 지 한참 됐으니까 황구는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날씨가 예천 쪽으로 출발할 때는 굉장히 구름도 많이 끼고 흐리길래 기상이 별로 안 좋나 싶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기상은 좋습니다. 자, 굉장히 고요하고 아침에 지금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체력도 좀 회복해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오늘 가야 하는 그 상층부 절벽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절벽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라지도 찾아야 되고 올라갈 길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될지 일단은 길이 있는지 길하고 방향 같은 거를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절벽 중턱도 상당히 여건은 좋은데 도라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역시 해가 뜨니까 또 더우기 시작합니다. 자, 좌측이나 우측으로 보고 절벽에 올라갈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절벽 중턱을 올라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야 할 절벽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황구가 최강 절벽 도라지를 볼 자리인데 올라갈 길이 아직 마땅치 않거든요. 지금 요 옆으로 가가지고 자, 저까지는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절벽 중턱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있는 자리는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 사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절벽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황구가 최강 도라지를 살펴봐야 할 자리입니다. 아까 그 밑에서 영상 찍던 그 절벽 상층부 난간입니다. 이 난간에도 지금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있고 이 난간보다는 절벽 사이 중턱이 있거든요. 그 턱 사이에 지금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황구가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로프 타고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층부에 오니까 여기 보시면 요 어린 도라지들이 있죠. 자, 여기도 있고 자, 일단 어린 삭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어미가 이 절벽 중턱에서 위로 날렸을 확률이 있거든요. 자, 저기도 있고 자, 어린 것들은 조금씩 보이니까 자,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좀 쉬면서 체력 회복하고 로프를 지금 생각보다 이 굵은 소나무가 없습니다. 저 위에 한 중급 소나무 한 두세 개에다가 로프를 걸어가지고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40m 로프하고 안전벨트 그리고 팔자랑기 카라비너 그리고 저기 빠루 제 연장통 다 냈습니다. 저기 한 중급 소나무 두 개 있는데 저기다가 로프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게 한 50m, 60m 되는 거의 뭐 80, 90도 직벽입니다.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한 중급 소나무 두 개에다가 제가 리드줄을 세팅했습니다. 여기 팔자관계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빈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제 허리에 연장통도 찾고 이제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리고 턴턴 하나 시험해 보니까 그래도 견디기는 제법 견딜 것 같습니다. 이제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지금 로프가 한 20m 넘게 내려와서 여기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 사이에 중간에 턱이 있길래 이쪽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데 여긴 도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턱이 좋아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도라지가 보이진 않네요. 자, 여기 한번 있어줄 만한 자리인데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저 절벽 홈통 사이에 저기 뭔가가 있죠. 도라지가 저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상태가 그리 크진 않는데 지금 절로 가볼까 어떻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일단은 절벽 사이를 다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로프 정리해 가지고 저 옆쪽으로 한 20m 이동하면 저쪽에도 아까 내려가서 보니까 저 절벽 사이로 내려가는 턱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더 로프를 한번 타고 하강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어린 삭대들밖에 안 보이니까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한 것보다는 도라지가 없습니다. 자, 다시 옆으로 한 20m 이동해서 이 나무, 소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저 아래 절벽 중 턱이 있거든요. 저 아래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로프 타고 한 20m 내려와서 로프를 이렇게 고정시켰습니다. 자, 지금 있는 자리 이런 자리하고 지금 아래 턱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데 황구가 지금 발디딘 자리 있잖아요. 이런 데는 흙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자리가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올 만한 자리인데 이런 데는 없습니다. 자, 도라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로프 타고 더 내려가서 저 난간난간 사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 20m 내려와서 로프를 고정시킨 겁니다. 자, 지금 35m 내려와서 로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절벽 난간까지인데 이제 저 아래까지 보이잖아요. 한 10m 내려가면 저 아래쪽 도착입니다. 자, 로프가 저만큼 안 달리기 때문에 저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데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안 보입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이런 자리 지금 한국가 지금 발디디고 있는 이런 자리에 도라지가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은 거 하나 작품 하나 나올 만한 자리인데 뭐 어린 것도 하나 없네요. 자, 지금 여기 어디 석수원 자리에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숨겨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진짜 좋은 자리니까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자리 같잖아요. 자, 이런 자리에 도라지 실을 한 20개 숨겨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절벽은 진짜 멋진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 도라지 실 숨겨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저쪽에서 로프하고 다 정리해서 이 베이스 캠프죠. 배낭이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아, 로프 두 번 타고 내려갔다는 게 엄청나게 됩니다. 여기가 경사도 경사지만은 절벽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 40m 거의 뭐 제가 한 두 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체력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 절벽은 진짜 멋있는데 도라지는 없네요. 어린 것들밖에 몇 개씩 더듬더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두 군데 봤으니까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짐도 좀 정리하고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저 옆을 옆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유, 뒤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쪽 절벽에서 한 절벽 더 우측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여기도 절벽의 중턱이 난간인데 자, 오늘 뭐 도라지는 잘 안 보여주네요. 자, 초대물 뿐만 아니라 뭐 중급이나 어린 것도 오늘은 잘 안 보입니다.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은 별 성과는 없습니다. 자, 또 저쪽 절벽 중간중간 턱이 있으니까 또 저쪽 절벽으로 한번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절벽은 엄청 시렵게 봅니다. 오늘은 도라지는 안 보이고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 할 절벽 상층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요 위에 정상부위 쪽에 있다가 지금 내려옵니다. 절벽이 굉장히 위험하죠. 낙석도 많고 발디딜 틈도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절벽을 내려올 때는. 자, 이제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또 슬슬 하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곳으로 지금 다 와서 로프도 두 번 타고 했는데 지금 뭐 어린 도라지는 한두 개씩 보이는데 뭐 쓸만하거나 큰 것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포인트는 진짜 좋은데 도라지는 뭐 없네요. 삭대가 벌써 다 떨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손 탈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입니다. 그리고 산은 떠오르니까 진짜 이렇게 최고의 멋있는 절경을 보여줍니다. 자, 저 건너편에 저런 산들과 저런 기한 개석들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 갈산 하늘에 이 푸른 하늘하고 바람을 느끼니까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제 내려갈 길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기서 한 10분간 쉬다 가겠습니다. 정말 캠핑의 꽃도 겨울이고 등산의 꽃도 겨울입니다. 이 황구는 늦가을과 겨울 산행이 최고 좋습니다. 오늘 최강 도라지는 물론 뭐 못 봤지만은 이제 절벽 사이로 조심해서 이제 하산길을 잡겠습니다. 아, 장소는 좋은데 오늘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도라지는 오늘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아래가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절벽과 절벽 사이에 물길 같거든요. 원래 물길 같은데 석기가 올라오면 그 근처에 도라지가 잘 자라는데, 그러니까 경사짐이 배수 잘 되면서 물 석기가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산 쪽에서 절벽과 절벽 사이 보면 그가 큰 물, 큰 비가 내렸을 때 물이 내려가는 그런 물길입니다. 그런 곳에서 도라지가 원래 또 많이 있거든요. 초대물들도 가끔 보이는데, 자 일단 내려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이제 지금 절벽 자체가 굉장히 낙석도 많고 이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조심해서 이제 하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이 산을 거의 다 봤으니까 이제 미련은 없습니다. 물론 뭐 상층부에 전부 한 번 더 수색해라면 또 수색할 수 있지만은 지금 뭐 있을만한 자리에 도라지가 없기 때문에 상층부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고 오늘로서 이 산 쪽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대는 많이 했는데 오늘 로프 타는 자리에서 도라지가 없으니까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자, 이제 물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 여기 도라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 크진 않죠. 그리 크진 않는데 사찰 틀어보고 확인만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고함지르더라고요. 황구도 누가 고함지르나 싶었다 보니까 건너편에 몇 분이 산에 오셨네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잘 가르쳐 주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초캐러 온 것 같지는 않고 뭐 절벽에 볼통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건너편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내면서 내려오니까 황구가 멧돼지인 줄 알고 우럭거리고 막 고함지르고 난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멧돼지가 말을 할 리가 있냐면서 내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도라지가 마른 삭대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살 채취해보고 이것도 어리면 그냥 갑니다. 자, 오늘은 뭐 고생만 진땅하고 도라지 같은 도라지는 전혀 보이진 않네요. 자, 조금 전에 그 도라지는 살살 캐보니까 별로 안 커서 다시 묻었습니다. 묻어주고 지금 내려가는 길에 이제 한 반 넘게 내려왔습니다. 아휴, 뒤입니다. 여기 소나무 분재만한 거 이런 도라지를 한번 캐야 되는데 원래 올가을에 한번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절벽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로프 타는 자리가 저쪽 절벽입니다. 저쪽 절벽 보고 저 우측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절벽 사이사이 수색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 상층부에는 생각보다는 도라지가 없네요.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뒤기는 뒤입니다. 자, 여기서 한 5분간 쉬고 있는데
꼭 세상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보다시피 바람도 한 대 먹고 소나무도 새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고요합니다. 이 산이 진짜 지죽은 듯이 순간적으로 제가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 시간이 멈춰있고 황금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길래 돌아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 아래 동네 닭새끼는 우는데 보다시피 산이 진짜 지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자, 진짜 고요합니다.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계속 하산합니다.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오전 5시간 정도 됩니다. 5시간 산행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쪽 산과 절벽도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10번까지는 않아도 한 7, 8번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 산행이 산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는 또 뭐 한 짐을 든 것 같습니다. 숙제 하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달에 11월 들어 첫 산행을 갔다 왔는데, 자, 편집하는 게 좀 늦어가지고 영상이 올라가는 게 좀 늦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그래도 역시 뭐 제가 한 주에 두세 번은 영상을 올린다 했는데 그래도 두 번은 맞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가을 시즌에 산에 가니까 원래 지금의 시즌에 가면 황금색 누런 삭대, 진짜 초대물 삭대를 몇 개 보고 싶은 게 황구의 욕심이자 바람인데, 오늘 그 채강 절벽에 진짜 제가 오늘 많이 기대하고 갔는 절벽이거든요. 왜냐면 올 여름부터 그쪽을 갔는데 버섯 시즌이 걸려 있어가지고 버섯 시즌 지나고 이제 또 그곳에 가서 산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좌측이나 우측 절벽에서 제가 도라지 괜찮은 것을 좀 봤기 때문에 그 최고 상층부 쪽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중턱에는 아마 초대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란 것은 물속하고 똑같습니다. 바닷속도 들어가 봐야 알고 산도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절벽에서 로프 탈 때 엄청나게 정말 스릴 있고 간담이 선날 정도의 그런 절벽이죠. 자, 그런 절벽에서 제가 로프 타다가 또 살짝 그 미끄러져가지고 또 팔하고도 다리도 좀 기스 좀 끌키고 이랬는데, 자, 절벽이란 것은 항상, 산이란 것은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행할 때 최대한 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내가 항상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준비나 물이나 식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여벌의 준비, 이런 것이 완벽하게 해줘도 또 이렇게 돌발 상황이나 변수가 생기면 산행에서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산행에서는 겸손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뭐 오전에 아침에는 워낙 날씨가 쌀쌀하니까 벌이나 뭐 찐덕이나 뭐 지네나 뱀 이런 것들은 없는데 한낮되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갔는 산을 이제 제가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두 달 만에 거의 이제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물론 아까 상층부 올라갔을 때 상층부에서 우측으로 한 100m, 200m 이동했을 때 그 다음 산에 능선이 나왔을 때 거기도 괜찮은 곳이 몇 군데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또 상층부 산을 정상 또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치고 로프 타고 또 내려오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았고 체력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대물이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어린 것들이나 이런 중급의 도라지들이 보여야 되는데 상층부에서 그런 것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좀 여건이 괜찮은 데도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오늘 산에서 그 내려오면서 또 그 주민을 아저씨를 한 명 만났거든요. 그 토종벌 때문에 벌통 때문에 이제 뭐 그걸 관리하고 꿀도 따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가셨다가
황구가 부식부식 소리 내니까 멧돼지인 줄 알고 막 고함지르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멧돼지가 사람 말을 하겠냐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면 산에 이제 멧돼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가을에 먹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행하셔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에서 물론 뭐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하고 붙으면 뭐 이기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 산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에서 멧돼지나 이런 거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먼저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서로 뭐 산에서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산에서 그런 그 산짐승을 만나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흥분시키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좀 서로서로 그 피해가면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산에서 사람한테 이길 만한 좀 동물들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제 고산지대 절벽은 이제 거의 다 봤으니까 아직 몇 군데 절벽이 지금 계획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워낙 그쪽은 지금 고산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보고 쉬는 날 한번 가든가 하고 이제 또 강쪽의 협곡이나 다른 곳도 몇 군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 가을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즌에 최강의 진짜 절벽도라지 황금색의 진짜 멋있는 삭들을 한번 보는 것이 황구의 이 가을의 소원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